아시르, 에셀, 너희가 내 품에 안긴 그날 나는 세상을 얻었단다. 하지만 지금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혼란 속에서 사랑의 결실을 맺은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. 모하메드 아부쿰산 씨와 그의 아내 주마나 씨는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내며 쌍둥이 자녀인 아시르와 에셀을 품에 안았습니다.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. 모하메드 씨는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. 그 순간만큼은 모든 혼란이 잠시 멀리 느껴졌습니다. 그러나 그의 발걸음이 집으로 향할 때 세상을 뒤흔드는 개념이 들려왔습니다. 이스라엘 공군의 폭격, 숨이 멎을 듯한 공포 속에서 집으로 달려갔지만 사랑하는 가족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. 그의 세상은 단사일 만에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. 이 폭격으로 아내 주마나 씨, 쌍둥이 자녀 아시르, 에셀과 할머니를 포함한 총 23명이 죽었습니다. 당시 그의 손엔 쌍둥이 자녀의 작은 옷가지와 출생증명서가 들려있었습니다.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이자 옥수심만 남은 그가 향할 곳은 어디일까요?